자, 212 보디빌딩 퍼스트 콜아웃입니다. 212 보디빌딩은 퍼스트 콜아웃에 한해서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피아에 출전했던 선수가 3명이나 나왔거든요. 3명이나 나왔는데 지금 8명의 선수를 불렀어요. 퍼스트 콜아웃에. 퍼스트 콜아웃에 8명의 선수를 지금 불렀습니다. 근데 아마드 엘 와다니도 불렸고요. 파스쿠엘로 앙헬로 선수도 불렸고요. 사미르 트라우디 선수도 불렸습니다. 자, 아마드 엘 와다니가 정중앙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제 부분에 지금 보면은 국적들이 이집트 선수들, 레바논 선수, 뭐 이런 이집트 선수들이 거의 이란 선수들하고 반 이상을 지금 선수들의 라인업에 퍼스트 콜아웃 진짜 굉장히 많이 부르네요. 퍼스트 콜아웃에 불린 선수들입니다. 어우, 17번 선수 굉장히 깔끔한데, 이 선수 굉장히 이름이 궁금해지네요. 자, 프런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또 올림피아에 진출했던 7번 파스쿠엘로 앙헬로 선수와 8번 아마드 엘 와다니 선수가 퍼스트 콜아웃 중앙의 자리에서 경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녹화본을 이제 업로드 할 거고요. 지금 하는 212 보디빌딩 퍼스트 콜아웃은 녹화본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 사이드 트라이셉스 포즈입니다. 자, 아마드 엘 와다니 선수와 저 17번 선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림피아에 출전했던 선수들 말고도 지금 보시면은 아마드 엘 와다니랑 지금 탑2의 자리에서 경쟁하는 이 선수, 가 진짜로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이 훌륭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11번 블라디미르 선수는 퍼스트 콜아웃에서 불리지 못했네요. 올림피아에 또 출전했던 선수인데. 자, 퍼스트 콜아웃 중앙의 자리에 아마드 엘 와다니 선수와 이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름을 한번 좀 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트 콜아웃입니다. 8번 선수, 5번 선수 스위치입니다. 자, 아마드 엘 와다니와 5번 선수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시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에 있는 4명의 선수가 탑4에서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입니다. 자, 5번 선수도 지금 컨디셔닝 측면만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후면부에서는 아마드 엘 와다니보다 우세하다고 봅니다. 중동 선수들이 확실히 복근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체형이라든지 복근이. 자, 사이드 체스트 포즈. 여울님 감사합니다. 자, 212 보디빌딩 퍼스트 콜아웃입니다. 사미르 트라우디도 우측 끝에 보이고요. 자, 5번 선수. 자, 사이드 트라이셉 포즈. 자, 퍼스트 콜아웃. 자, 백 더블 바이셉스입니다. 자, 선수 백 더블 바이셉 포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중앙에 아마드 엘 와다니 우측에 있는 지금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5번 선수가 후면부에서는 아마드 엘 와다니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숀 클라리다는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숀 클라리다 진짜 작습니다. 예. 158cm라고 하는데 그것마저 의심될 정도로 진짜 작습니다. 자, 5번 선수가 진짜 좋아요. 지금 중앙에 아마드 엘 와다니는 올림피아에도 출전을 한 선수지만 5번 선수가 진짜 좋습니다.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컨디셔닝이 근소하게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어우, 머스큘러 보세요. 사이즈만 조금 볼륨감적인 부분만 상체 볼륨감만 아마드 엘 와다니 8번에게 조금 밀릴 뿐이지 전체적인 밸런스나 컨디셔닝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어요. 5번 선수를 빼버렸고요. 어떤 걸 주문한 거죠? 이렇게
탑2 선수들을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렇게 퍼스트 콜아웃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탑5 비교 심사입니다. 2-1 리보디빌딩 탑5,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라고는 지금 아마드 엘 와다니 선수와 파스쿠엘로 지금 7번 선수 파스쿠엘로 앙헬로 선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피아에 출전했던. 와, 중앙의 자리에 5번 선수가, 야, 이 5번 선수는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장난은 좀 자제해 주시면은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웬만한 미국 프로쇼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선수들이. 자, 아마드 엘 와다니도 솔직히 미국 프로쇼 같은 데서 항상 퍼스트 콜아웃에 들고 2등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선수잖아요. 1등도 했었고, 텍사스 프로에서는 1등도 했었고. 근데 진짜로, 와, 여기 중동 선수들, 아마드 엘 와다니가 우승할 거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몰라요. 5번 선수 보세요. 와, 아마드보다는 볼륨감이 좀 떨어지고 사이즈가 작을지라도 완성도는 더 뛰어난 것 같은데 컨디셔닝도 훨씬 좋고. 야, 저 되게 좋은데? 저 선수는 진짜 좀 이번에 우승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혹시라도 사전심사 때저 발견한 선수의 인스타 아이디라든지 뭐 이름을 알게 되면은 아래에다가 이제 영상을 만들 때또 따놓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진짜 좋네요. 와, 212 선수들이, 진짜 중동 선수들이, 누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런 뼈 조인트가 작아서 근육 볼륨감이라든지 사이즈가 흑인 선수들처럼 좋아 보인대요. 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후면하체, 와, 이거 미쳤다. 둥근 사이즈도, 이거 지금 벌써 중앙에 놓고 심사를 하고 있어. 지금 올림피아에서 11위를 했었던 5번 좌측에 있는 파스쿠엘로 앙헬로 선수와 또 5번 우측에 있는 15위를 했던 아마드 엘 와다니 선수가 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번 선수가 압도하고 있어요. 자, 머스큘라 포즈까지. 자, 5번 선수에 대한 호기심이 날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아, 톰플라치님,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톰플라치님. 보세요, 지금 제 채널에서 제가 또 편집을 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편집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낄낄대고 장난을 치겠지만은 저한테는 되게 진지한 채널입니다. 14번 선수가 중앙으로 다시 진입을 합니다. 자, 파스쿠엘로 앙헬로 선수 좌측으로 밀렸습니다. 자, 프론트 더블 바이셉. 자, 한 차례도 크리스 범스테드 우승 소감은 내려갔습니다. 올림피아 측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었고요. 제이코드 측에서 메일이 왔었고. 7일 내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습니다. 올림피아 영상은 전부 다 내렸습니다. 뭐, 여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못 보신 분들이 좀 아쉽게 됐죠. 자,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 이어서, 사이드 트라이셉 포즈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5번 선수에 대한 관심도가 저뿐만 아니라, 보디빌딩 팬들이라면은 정말 커질 것 같아요. 아마드 엘 와다니 선수가 170cm가 조금 안 되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한 165cm 정도 될것 같아요. 5번 선수는 165cm 정도 될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드 엘 와다니가 한 171cm, 17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백더블 바이셉스 할때 조금 확대를 막 해버리지 말고 좀 주요 선수들만 좀 봤으면 좋겠네요. 중동 시합이 웬만한 미국 프로쇼보다 이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국내 선수들도 뭐 해외 시합들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제한적인 상황도 많고 뭐 해외 시합을 나간다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화질은 좋은데 카메라 구도가 좀 아쉽네요. 맞아요. 보디빌딩이 이제 첫 번째 시합이거든요. KO 스쿼드 프로가 첫 번째 시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중동 선수들은 다이어트 하나는 확실하게 해오는 것 같아요. 응? 아마드 엘 와다니가 다시 중앙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5번 선수와 교체가 되었고요. 위치가. 아마드 엘 와다니가 아마 중동에선 가장 빅네임이 아닐까 싶어요. 212 보디빌더들 중 중동 선수들 중에서. 하디 추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빅네임의 선수죠. 1번 포즈가 정말 쉐입이 끝내주는 선수죠. 아마드 엘 와다니. 시즌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컨디셔닝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굉장히 또
나쁘지 않은 컨디셔닝으로 나왔어요. 베스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쁘지 않은 컨디셔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발을 클로즈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항상 후면화체 부분에 완벽한 컨디셔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그런 아마데일 와단이죠. 중동 선수들이 진짜 허리가 얇네요. 어우, 굉장히 좋은 눈썰미십니다. 저도 같은 점을 느낀 것 같습니다. 5번 선수와 14번 선수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아마데 엘 와나니 선수는 네, 여전히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2 보디빌딩 사전 심사 모두 마무리됐고요. 여러분들 파이널까지는 제가 중계를 못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서. 그래서 결과는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정리해서. 시청해주셔서 요거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라이브 이어갈 거니까 나가지 말아주시고요. 오픈 보디빌딩 계속해서 라이브 할 거고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놓치신 분들은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항상 감사합니다.